그리고 자연 그대로 키우는 이 텃밭엔 자연인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데요. 주말주택을 게을러야지 이거를 하지 부지런한 사람은 주말주택 못해요. 부지런한데 이거 주말에만 와가지고 풀 관리하다가 쓰러져 지쳐서 아, 나 주말주택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부지런한 게 원인인 거지. 나처럼 게으른 사람이 주말주택이 딱이에요. 내려놓으셨군요. 자연인의 작물은 과연 뭐가 작물인지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못생겼냐? 네. 이게 뭐냐 이게? 너무하네. 원래 이런 오이가 아니었어요. 더 맛있잖아요. 헤쳐서 이렇게 따야 돼. 속에 숨어 있어. 밭을 탐험 하시네요. 못생긴 토마토도 얼굴을 내밀었네요. 여기는 약도 안 쳤으니 바로 맛을 봐야겠죠. 오, 탱글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맛있다. 강한 주장 내뿜는 토마토도 오이와 함께합니다. 숲을 사이마다 장마를 견뎌낸 보물들이 숨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진짜 그냥 풀밭인데. 네, 뭐가 있어요? 차차차차 나와라. 아우, 이렇게 생겼네. 여기도 그냥 풀밭은 아니었군요. 자연인 아니면 이거 저 누가 찾겠어요? 저 3인 줄 알았어요. 너무 못생겼죠? 뭐야, 손가락도 아니고 다섯 개 이렇게. 이야, 주황색이긴 하네요. 못 팔아요. 못 팔아. 나 혼자 먹는 거지 뭐. 이렇게. 두 손 가득 자기 주장 강한 채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게으른 농부의 손길에도 착실히 자라준 토마토도 맛은 확인했으니 지지고 볶는 요리보다 숭덩숭덩 썰어 본연의 맛을 살려보는데요. 아. 개성 강한 채소를 한 이불에 잘 덮어주면 톡톡 터지는 여름의 맛이 완성됩니다. 월남쌈으로. 자, 최고의 식사를 준비한 만큼 이 집 최고의 풍경 맛집으로 향하는 자연인.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채소로 차린 한상입니다. 저 얼마나 싱싱한지 소리 좀 들어보세요. 와, 아, 식감 좋겠어요. 맛있다. 확실히 신선하니까 맛있어.